한국교회가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방역지침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고요? 네.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며 주일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고민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주일에는 신길교회가 지역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 축제를 전개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또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행사는 참 좋은 취지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신길교회는 이날 7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린 후 전달식을 열고 성도들에게 각각 상품권 3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을 나눠줬습니다. 이 상품권은 대신시장에 있는 모든 사업장과 주변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날 예배를 마친 성도들은 대신시장을 찾아 다양한 생필품 등을 구매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신길교회와 성도들의 이 같은 나눔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네. 대신시장 상인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제 살려주시니까 감사하죠. 지금 상권이 너무 죽어갖고 너무 힘들어요, 상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가끔 도와주시니까 여기가 아주 활성화되게끔 해주시니까 제일 감사하죠. 그 덕에 살고 먹고 살고 있죠. 신일교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소상공인분들이 힘이 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신길교회 같은 경우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오지 않았나요? 네, 지난 12월 성탄절에도 지역주민, 우리 새신자들을 초청해 사랑나눔 축제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신길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기용 목사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인 김민석 당선인도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목사는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론도 아닌 실천이라며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우리 이 재래시장 상권 우리 상인 이웃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네요. 저희들이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일은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1년에 두 번 이상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한 게 교회의 힘입니다. 전 신길교회 힘으로 이 영등포 대신시장의 양극화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누고 돕고 함께하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신길교회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정말 믿음과 또 신앙, 교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사회에 활기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찾은 많은 성도들도 즐겁게 장을 보며 다양한 물품을 구매했는데요. 시장을 찾은 성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는데 우리 신길교회에서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돕고자 이렇게 힘쓰셔서 덕분에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덕분에 이런 체험도 하고 도움도 줄 수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서 화이팅 하세요. 네,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 사랑 실천이 전국으로 더 확산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